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섰으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웃으며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가치 서열이 뒤바뀝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가치의 전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분께서 인간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엎으시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인간적인 가치 체계에 따라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하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그분의 가치관과 같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보내신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 그 자체를 단죄하지도 부자를 배척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부에는 항상 위험이 따름을, 부자는 늘 근본적인 위험 속에 살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가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인간은 영화 속에 오래가지 못하나니
죽고 마는 짐승과 비슷하니라 라고 노래합니다. 부의 근원적인 위험은 그것이 사람들을 쉽게 무너뜨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부는 인간에게 거짓된 안심과 안전함을 주기 쉽습니다. 인간은 곧잘 부의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 시컷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며 혼자서 편히 살겠다고 생각하는 부자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부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도 합니다. 황금이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많은 경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먼저 그리고 중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주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불행하다는 것은 부가 지니는 이러한 모든 위험을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의 원천으로 받아들일 것을 간절히 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와 화답성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은 성찬의 전례로 우리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들처럼 제때에 열매 맺고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